명예일주. 정해일주. 천간에 있는 정화는 빛이 열로 바뀌어서 병화라고 하는 대중성보다는 정화는 이제 열이라고 해서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성향을 갖습니다. 그래서 빛으로는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키워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열은 무언가를 재련해하고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대중성을 띈다면 정화는 기술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갑자국의 정화 그러면 묘목을 만나서 일단 묘목은 떡잎이 이렇게 펼쳐지는 모양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떡잎이 펼쳐진 상태에서 정화라고 하는 기운이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갑술국의 정화는 이제 축토를 만나가지고 이론적으로만 알던 것을 실제로 경험해보니까 꽉 막혀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부딪히고 뜻대로 잘 되지 않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갑술국의 정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갑신국의 정화는 해수를 만나서 해수라고 하는 좀 이렇게 범용성, 다양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해수거든요. 또는 노련함 이런 것을 만난 해수예요. 그래서 뭔가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범용성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정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신국의 정화는 이제 다양하게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알게 되는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의 해수는 흐르는 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삶을 달관한 노인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국의 해수는 아직 세상 경험이 없는 천간이 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쓰임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갑술국의 이제 해수는 을목을 만나서 처음 받았던 이론으로 이제 시작했던 갑술이 무모하게 도전해서 실패한 것을 경험한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의 일주 같은 경우는 세상에 대해서 조언을 받는 그런 형태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갑신국의 해수는 정화를 만나서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알게 해주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정화일주는 일단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기술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정화가 해수라고 하는 노인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돼, 또는 이 일은 뭐 때문에 해야 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산것 같은 노인의 노련함과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간과 지지가 만났으니까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에 대한 규칙성, 이런 것을 갖는다고도 얘기를 할수 있죠.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함,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아직은 천간의 순행이 세 번째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세 번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전문가가 되었다,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즉, 아직은 이론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바른 말을 잘 하는데요. 잔소리 한다고 하죠.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해일주가 바르게 생활하냐라고 한다면, 남들에게는 바르게 얘기를 하지만, 나는 아직은 그 바르게 행동해야 되는 당위성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바른 행동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행일치를 잘한다, 이런 형태의 바른 생활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남들에게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육친적으로 봤을 때 일지에 정관을 두었잖아요. 음관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지에 정관을 두었다라는 것은 암합을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암합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소실살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숨겨둔 남자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숨겨둔 남자가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회적인 활동이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은 이름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내 이름을 빌려줍니다 또는 남의 이름을 가져다가 씁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이제 프랜차이저 같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누군가에게 빌려주는 거.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점쟁이니까 타로샵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타로샵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내 이름을 같이 공유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타로샵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일을 합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의 일주가 일지 배우자궁에 합했으니까 대인관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인들과 함께 일을 할수 있는데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할 거냐 또는 다른 사람이 내 밑에 들어와서 일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계절적인 조화라고 하잖아요. 봄에는 당연히 수생목이 되어야 되고 여름에는 당연히 목생화가 되어야 되고 가을에는 당연히 금생수가 되어야 되고 겨울에도 당연히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계절에 있어서 각각의 그 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져다 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 이제 정해일주 남 밑에서 일하는구나 또는 다른 사람 밑에다 써서 같이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옛날 같은 경우에 정해일주 그러면 소실살 그래서 첩을 두다 아니 그러니까 첩이 되거나 정부를 두거나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경우가 많다라고 할수 있죠. 여자의 사회적인 활동성이 줄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회적인 활동성이 커졌으니까 일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육친적인 성향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정관을 두었잖아요. 정관을 뒀다라는 것은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조건을 먼저 따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인가 또는 내가 놀고 있는 물에서 내 친구라고 소개했을 때그 친구 때문에 내가 위신을 손상시킨다거나 체면이 손상시켜진다거나 그러지 않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로 만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람을 가리는 걸 표를 내지는 않겠죠. 근데 정말 친하냐 안 친하냐는 그 사람이 노는 물에 적합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잘 따진다란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애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지에 정관을 뒀다라는 것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공처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왜? 관은 일간을 극하는 존재잖아요. 합이 들긴 하지만 일간을 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나를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정관을 일지에 뒀기 때문에 배우자궁에 정관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좀 멀쩡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즉, 좋은 직장 또는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집안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불행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해중에 갑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목생화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조건 보고 만났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는 것이 정의 일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타 뭐 딱히 이제 뭐 정해일주는 신살이 작용하거나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상담 팁인데 연지가 사유축하는 띠면 해수가 역마잖아요. 일지 배우자궁에 역마를 두었으니 45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자주 간다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회사하고 집하고 거리가 1시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아니면 직장을 자주 옮긴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요. 한번 공개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정해일주 나쁘지 않죠. 정해일주 그랬으니까 모든 일에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정해일주니까 정해놓고 일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정해일주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또 이제 상담이나 하죠.